카메라 4대인가요? 네. 4대. 테크 35. 결혼한 지 26년 됐죠. 좋은 점은 늘 얘기를 같이 할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늘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안 좋아요. 예, 혼자 2년 살아본 적 있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집에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건 체질상 안 맞는다는 건축가 임형남 소장과 혼자 산지 5년 됐습니다. 형이란 길에 삽니다. 더러워요. 혼자 사는 나만의 아, 나만의 노하우나 노하우? 팁. 없어요. 그냥 살아요. 냉장고에 있는 맥주 캔. 독일에서부터 혼자 사는 데는 이골이 났다는 다니엘이 오늘 함께 건축 탐구를 떠납니다. 여행의 테마는 나 혼자 산다. 혼자 살고 있는 이 시대 청춘들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주인공의 집은 요즘은 힙하다는 표현을 쓰던데 젊은이들의 최신 유행 1번지라고 할까요? 마포구 연남동과 성산동 부근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동네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은 미완성 집인 줄 알았어요. 이제 미완성 집인 줄 알았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이 저기 뭐야 초박이 머리가 아주 상당히 좋은 거야 진짜. 도대체 어떤 집을 지었길래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걸까요? 오호, 왜 미완성이라 생각했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회색빛의 무언가 공사를 하다 만것 같은 이 집에 총각이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죠. 그러네요. 예, 그쵸. 이 집일 것 같은데요. 아, 이 집이요? 아, 예, 이집좀 특이하네. 그러네요. 예, 좀 특이한데요. 특이해서 찾기 쉬운 집이겠네요. 문이 딱세개 있네요, 여기. ABC 예, 문이 되어 있네요. ABC 딱세 개가 있는데. 혼자 산다면서 문은 왜세 개일까요? 두드려 볼게요. 예. 계십니까? 네.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혹시 집주인 되세요? 아, 전 아니고요. 아, 예, 예, 전 사무실 쓰고 있는데 예.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찍기 실패네요. 근데 들어오라는 거 보니까 건축주를 만나게 해줄 모양인데요. 첫 번째 문 안에는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인에게 임대를 준 공간이랍니다. 한두 사람이 일하기에 적당한 작은 사무실. 그 안쪽에는 탕비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데요. D자로 연결된 곳에 또 하나의 사무실이 나오거든요. 두 개의 사무실이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인 거죠. 대지 면적 20평, 바닥 면적 12평인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네요.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손님이 아, 야, 오신다는 여기, 저기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 문이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 사무실을. 시에 계시는군요. 아, 예, 아. 맞습니다. 궁금했던 바로 그집 주인을 C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30대 건축주가 된 태연 씨인데요. 이곳에서 건축 설계와 공간 컨설턴트 일을 한답니다. 사무실을 따로 임대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이 집을 지은 거죠. 지금 주인님이시죠? 예,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언제 지으셨어요? 이게 지은 지는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년이요? 예, 지금 제가 사무실로도 쓰고 있고, 친구한테요. 네.
신축이신 거죠? 예, 신축이에요. 원래는. 아, 근데 외관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아, 예. 찌담한 것 같은데. 아니, 예. 아니,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어, 완전. 주민들이 찌담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아직까지 짓고 있어. 아, 진짜요? 실제 제가 회사를 만들고 한 지금 만 6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들 이제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지어달라, 또 디자인해달라. 되게 노후된 건물을 제가 예쁘게 고쳐드리고 그것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여 높은 값에 팔린 것 또는 뭐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남 좋은 일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공간을 꾸며보고 싶었고요. 일단은 이루고자 부단히 돈을 모으고 빚을 내서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C에서 나와서 B로 네, ABC를 아, 섭렵을 하는 거. 아, 여기가 이제 그 예, 아까 말씀드린 B. 네. 저희 A로 들어가 C로 나와서 이제 태영 씨가 혼자 사는 집에 진짜 출입구인 B를 통과합니다. 어,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 많이 사뭇 다르네요, 여기는. 네. 유리 계단으로. 어, 여기 내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활 공간인가 보네요. 네, 여기는 네. 어, 그러네요. 마감이 달라지는 게. 계단 올라가자마자 이제 2층, 이제 저희 집 시작입니다. 예. 1층 양쪽에 사무실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집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태연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쭉 혼자 살았다는데요. 그가 만든 싱글하우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있고요. 그 옆으로 침실이 있는데 바닥을 한 단 내려 좀 더 아늑하게 보입니다. 방 옆에 계단은 유리로 만들었는데 태연 씨가 가장 꿈꿨던 인테리어랍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거실과 주방이 있는 3층입니다. 5억의 부지를 사서 2억 5천만 원으로 지은 태연 씨의 드림 하우스입니다. 대망의 인기계단. 여기다. 아, 예.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들어올 때 굉장히 인상이 좋았어요, 이게. 이것 아, 때문에. 네.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세련되고. 네, 세련되고. 유리 계단은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혹시 깨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강화 유리 두 장을 겹쳐놔서 100kg 이상의 거구가 뛰어다녀도 끄떡이 없답니다. 보통은 집 한가운데 이렇게 계단을 놓지 않고 계단을 보통 이제 몰아놓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계단을 아예 한가운데 이렇게 놓으면서 네. 얘가 이렇게 그 다 투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거추장거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공간이 다양한 느낌이 나가지고 올라올 때도. 맞아요. 시각적인 것도 있고 이제 사실 계단을 가운데 놓으면서 이제 네. 공간 이쪽 저쪽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이제 조그맣지만 조금 네. 효율적으로 쓰려고 네. 바둥바둥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공간의 용도는 달리하되 한 층을 툭 터서 널찍합니다. 물건들을 최대한 숨겨 더 여유로워 보이게 했죠. 오, 텔레비전이 저기 숨어있네요. 하숙집, 고시원, 옥탑방, 원룸 다양한 집에서 살아봤다네요. 그러다 서른 후반에 접어들면서 용기를 내 이 집을 지었는데요. 태연 씨 소유라고 하기엔 아직은 은행 지분이 많은 집이라네요. 그래서 1층 사무실 외에 이 집을 활용하는 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빚도 차근차근 갚고 있답니다. 그게 뭔지는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도 잔소리 듣지 않고 혼자서 먹고 자고 뒹굴뒹굴 할 수 있는 태연 씨만의 집을 갖게 됐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죠. 경제적 부담 때문이든 개인의 삶을 중시해서든 사정이 다 있을 텐데요.
걱정이 돼요. 너무 혼자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할까? 결혼했을 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지금은 더 커졌어요. 혼자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이 혼자임의 이 메리트들을 어떻게 놓을까에 대한 걱정이 더 커져버린 상태죠. 열 가구 중 세 가구가 혼자 산다는데 주거 문화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벨 3는 이제 됐으니까 레벨 네. 4로 한번 예, 게임 느낌이에요. 게임하는 느낌인데 계단이 예. 좀 더 무서우실 거예요. 아 이거는 더 그럼 그렇죠. 좀 올라가니까. 네. 이제 저 1층까지 다 보입니다. 레벨 4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되게 좋다. 예, 네, 되게 좋죠. 그게 안 무서워요, 근데. 와, 이 밑이 뻥 뚫린 것 같이 아주 재밌네요. 고소공포가 있는 분들은 살짝 무서울 수도 있겠어요. 오,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르네. 네, 여기 4층이고요. 네, 그렇네요. 실제 이제 제가 여기 사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과 주방과 거실이 있는 2, 3층 위로 태연 씨가 침실을 쓰는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 같은 계단이 있네요. 저기 위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십시오. 네. 다양한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해놨고요. 예. 현재는 매트리스를 깔아서 혹시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게스트용. 아니, 도대체 혼자 사는 집에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길래 이렇게 곳곳에 잠잘 곳을 만들어뒀나 싶은데요. 딱 매트리스 하나 깔려있는데 네. 되게 오, 좋네요. 여기서도. 또 거기서 보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뷰가. 맞아요. 네. 네, 뷰가 좋네요. 층고가 높고 시원시원한 이 집에 과연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기 외국인 여성 셋이 오고 있네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업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손님이랍니다. 이 집을 활용해 태연 씨가 부수입을 얻는 특별한 방법이죠. I'm a host of this house and this door is for your space. Yo. Welcome.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집의 일정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So you have to take off your shoes here. That's Korean traditional thing. Yeah, this is toilet. Toilet. And if you come here, this is your room. 여기. Yeah. We have like a Korean have floor heating system. Yeah. So if you feel cold, yeah. you can turn on the temperature. You can use the air conditioner there. Okay. So here's a closet for your luggage. Mm-hmm. This is better than my place. Really? It's really bigger. More comfortable. Okay. 태연 씨가 공유하는 공간은 2층과 3층입니다. Don't be scared, it's safe. So here's your third floor. Uh-huh. And basically it's a living room and kitchen. Yeah. 처음에는 이제 원룸을 만들까? 차라리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별도의 공간 하나 줘서 나는 이 방에 살고 저 방에 살고 딴 친구는 이제 딴 방에 살고 하는 일반적인 원룸 형태, 소위 말하는 빌라 형태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창 도시 민박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활용해서 좀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방향이 공사하는 중간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태연 씨 집에 찾아온 이들은 스페인에서 온 대학 친구들이랍니다. 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과해 등록증을 받아야 하고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불가능하다네요. 무엇보다 내 공간을 낯선 이들과 나눠 쓰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야 되겠죠. 청춘들에게 각광받는 동네에서의 하룻밤은
새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겠죠?